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프랑카 판다라는 로봇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봇은 독일에서 만들어서 온 로봇인데요. 프랑카 에미카라는 독일의 신생 스타트업 기업에서 그 협동 로봇으로 만든 로봇입니다. 이 협동 로봇의 특징은 여기 관절마다 조인트 토크 센서라고 하는 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이렇게 총 7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과 충돌이 발생하거나 혹은 로봇이 작업하다 환경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걸 감지하고 멈출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안전한 협업을 할수 있도록 협동 로봇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봇이 가구를 조립하는 영상 몇 개를 볼 건데요. 아까 말했던 그 정밀하진 않지만 그 오차를 극복하면서 가구를 조립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이용해서 가구를 실제로 로봇이 조립하도록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지막 실험 영상은 프랑카 판다를 여기 위에 클리어 패스의 허스키라는 로봇 위에 올려서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만들어 연구를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 건데요. 냉장고를 여는 거를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로봇이 냉장고를 열기 위해서는
냉장고의 문의 위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로봇 팔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 모바일 베이스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될 정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로봇 팔이 냉장고 문을 여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